자, 안녕하세요. 네, 개인 널커 디펜스 갈게요. 그 조합하는 방법을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인페스테란 5마리, 그 다음에 럴커 1마리 비콘에 넣으면은 된다고 하네요. 아, 어제 봤는데 이제 기억이 났어. 맞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리버가 소환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 리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뽑는 건데, 초반에는 하면 안 된대요. 초반에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잘안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초반에 하지 말고 초반에 일단 병력부터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3-5 갑니다. 3-5. 기좀 막아봐. 3-5 가지고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럭커한테 가지마. 안 가해. 럭커 한 마리 더 추가요. 히드라도 많이 뽑아놔. 3-5 갑니다. 3-5. 틈을 막아놔버려. 좋아, 좋아, 좋아. 을 막아놓고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인페스테란 5마리랑 럴커 1마리를 비콘에 이제 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업그레이드가 13업, 15업 정도 됐을 때 그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세히 공략법을 본게 아니고 그냥 얼핏 글 조금 내용만 보고 말아가지고 자세히 봤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거랑 또 다른 조합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헌터킬러 4마리랑 드론 1마리. 드론이 있대요. 이거 드론 1마리랑 헌터킬러 4마리를 또 이제 비콘에 넣으면은 영웅 마린이었나? 그게 나온대요. 영웅 저글링인가 영웅 뮤탈인가. 그니까 그걸 넣고 이 인페스테란 요 건물 있잖아요, 이걸 파괴를 시켜야 된대. 파괴를 시켜야 된대요, 저거를.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파괴시키면 안 되지 않나? 그 나중에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 리버를 소환해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3-9 갑니다, 3-9. 3-9 가도 돼. 아, 맞다. 보스, 2단계 보스도 이제 보이스 나오는데. 헌터킬러를 만들어놔야 되나? 헌터킬러로 만들어놔야 되겠다. 히드라들을 다 헌터킬러로 만들자. 2랑의 보스 나오잖아요. 메딕나 일단 뽑아야지. 보너스 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총 6업. 히드라 요정도면 충분하겠죠? 5마리면은 뭐 2단계 보스쯤이야. 뭐 가볍게 깰 수 있는 것 같고요. 투구 가자, 투구. 역시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어야 돼. 보세요,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으니까 유닛이 잘 죽잖아. 리버를 잡으면 얼마나 주는 걸까요? 미네랄이랑 가스를. 궁금하네, 그것도. 빨리 한번 모아보고 싶어요. 럴커 좀더 만들어야 되겠어. 럴커 너무 없다. 아무리 봐도 럴커 너무 없어요. 나왔네? 이거 그냥 깨지죠. 오케이. 럴커 너무 부족해.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주고. 지금 9업이죠? 9업이네. 좋다, 좋다. 하나 더 추가. 투고 갑니다, 투고. 원골은 부족해. 투고 정도 돼야지.
2번 더. 불투라더라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 차라리. 좋은 선택이다. 업그레이드 지금 몇이죠? 11. 아직은 아니야. 13까지는 일단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한번 리버 소환을 한번 해볼게요. 핫템 보너스 일단 넘어가고 들어가라. 좋아 좋아 좋아. 12업 13업 오케이. 13업 됐습니다. 4 4마리 5마리 한번 조합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이번에 요거랑 럴커 한마리. 아 럴커 한마리 좀 아깝다. 아깝지만 리버 소환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오 그렇죠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리버가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업그레이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리버 지금 소환해도 될라나? 걱정이네. 뭐야 이거. 어 깜짝 놀랐잖아.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좋은데 리버 한번 소환해볼게요. 못 깨는 거 아니야 설마? 안 죽는 거 아니야 리버? 잘 죽겠지? 아니 리버 개.. 개 센데? 아 리버 몸빵이 장난이 아닌데요? 뭐야 이거 리버 왜 이래? 리버 안 죽어요. 아 죽는구나. 아, 와 리버 장난 아니다. 그 보너스 이거 준 거 보세요. 장난 아닌데요? 대박인데요 업그레이드? 거의 업그레이드 더 해. 빨리 업그레이드. 루카 긁어버려. 그렇지. 와 리버 대박이네요. 아 리버가 갑이네. 아 156원 80원이에요 아 이거 리버가 갑이었구나. 그래 알았어. 아 박지마! 꼬라 박지마 꼬라 박지마. 이거 위에 뭐야? 리버 보너스는 뭐야? 뭐예요? 쟤 뭐야? 아니 뭐 장난하나요 지금? 아 나 진짜 다시 할게요 다시.